키워드가 비만입니다. 비만. 우유가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 아, 이거는 맞을 것 같아요. 이건 저는 X죠. 다이어트 뭔가 얘기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라떼도 우유 아닙니까? 그죠. 라떼 많이 먹으면 살찌거든요. 지방 덩어리예요, 지방. 파스타에도 우유 들어가요. 그럼요. 파스타 많이 먹으면 살쪄요. 네, 정답 말씀드릴게요. X죠. 정답은... 그렇죠. X. 아, 예. 하나 틀렸네. 네. 자, 우유 속에는 네. 체지방을 조절해주는 항비만 인자가 들어있는데요. 네. 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유 속에 있는 단백질, 칼슘, 비타민 D, 불포화 지방산이 흡수되기 쉬운 형태의 물질로 지방 생성을 억제해서 그래서 체중 감량을 위한 식이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아까 유재필 씨가 지방 막 덩어리예요 할 정도로 지방 얘기를 했잖아요. 지방이요. 유지방 뭐 이런 얘기도 들어봤고요. 네. 그거는 무슨 지방이에요? 아, 네. 자, 우유 100ml당 유지방은 단 3g에 불과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우유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은 필수 지방산인데요. 자, 다이어트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관련 연구가 있는데요. 하루에 우유 한 잔 이상을 섭취한 분이 고중성지방혈증의 위험률이 최대 44%, 그리고 대사증후군의 위험률은 최대 31%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우유가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대사증후군의 위험까지 낮춰주는 셈이죠. 정말 한 잔의 보약이다, 흰 보약이다라는 말이 과언이 아니네요.